아니, 초가 안 맞잖아요. 잘 안 돼서 왔더니 틀리는 거. 내가 저기 먼 데서 소개받고 먼 길을 걸어왔는데 초가 안 맞으면 시간을 어떻게 봐요? 그 원래 1초가 그냥 진짜 1초가 아닌데요. 뭐라고요? 아, 아닙니다. 그냥 두고 가세요. 제가 고쳐서 갖다 드릴게요. 여기서 시계 고치면 마이애미로 갈 수 있다면서요? 예? 차 잠을 통 못 자서요. 마이애미는 12시간인가 13시간인가 느리다는 것 같던데. 그럼 한나절은 더 늦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시계 마이애미 시간으로 좀 바꿔주세요. 저 돈도 가져왔거든요? 충분하죠? 그냥 두고 가세요. 예. 예, 그 제가 뭐 아프리카든 마이애미든 멀리 맞춰서 보내드릴게요. 예. 마이애미.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이게 제 시계인데 너무 째깍째깍 거려가지고 일하는데 방해가 좀 되더라고요. 혹시 좀 조용히 시킬 수 있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다 됐어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소리가 진짜 멈췄네요. 신기하다. 감사합니다. 네. 잘 고치시네. 저기요. 제 소리를 멈춰달라고 했죠. 언제 이 시계 자체를 멈춰달라고 했습니까? 소리를 끄려면 시계를 멈춰야 돼요.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죠. 뭔가 그럴 거였으면 내가 그냥 집에서 이걸 껐죠.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겠어요. 안 그래요? 되게 이상하게 하네.
눈 닿는다고 그래서. 근데 오늘 비도 많이 내려가지고. 비가 많이 내린다 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오늘 왔어요.